밴쿠버 YBR 공항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누가 왔을까요? 쌍둥이 언니네와 막내 여동생네가 왔습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언니는 두 번째, 막내 여동생 첫 방문입니다. 여기 와야 돼. 뭐 잡고 있을까? 네. 다리를 다친 것과는 못 고생했어! 뒤타로 어마어마한 짐들 좀 보세요. 짐 정리를 바로 해봅니다. 가자, 엄청 많지? 봄! 가자, 보여? 이모한테 뭐라 그래? 이모 세 명과 할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네요. 야, 과자 좀 봐라, 과자. 오! 가게 차려야 돼, 가게. 가게 차려야 되겠어요, 가게. 수빈이가 가게 사장님이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많죠? 음식 재료들 다 정리 중. 김, 미역, 책들. 책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책은 애들이 좋아하죠. 캐나다에 없는 책들만 골라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영어 공부책도 왔네요. 얼굴 마스크팩. 한국 마스크팩은 선물용으로 아주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참치캔도 왔습니다. 먹거리들이 많다 보니 테이블 위에 다 못 올렸네요. 아이들 도시락용 삼각김밥 김도 보입니다. 참김. 작년에도 한국에서 사왔는데 정말 맛있어요. 맥주 안주로 안성맞춤인 오징어채도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기 있는 멕시코 믹스커피도 세 박스. 푸짐하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먹어봤는데요. 이 떡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리울 떡공방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찹쌀떡, 옥수수하고 크림 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고구마 앙금철편. 그다음에 여기는 모든 꿀떡. 우리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꿀떡. 그다음에 모든 앙금 가래떡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맛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각각 틀려요. 하얀색, 초록색, 보라색, 연보라색 다 맛이 틀리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아침밥 드시려고 먹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 간식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 만들 때 쓸 양념장도 이렇게 왔습니다. 유촌 칡냉면이 참 맛있거든요. 막내 여동생이 맛있다고 꼭 먹여보고 싶다고 유촌 칡냉면도 사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엄마가 보내준 파김치 그리고 갓김치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 검정 마스크도 300장이 왔네요. 이렇게 검정색 마스크는 별이와 나의 전용 마스크죠. 나아가 부타가 만화책입니다. 최애 아이 스파이 패밀리 지박소년 하나코군 이렇게 세 개야. 최애 아이와 팬바이 패밀리는 정권 지박소년 하나코군은 두 권만 새로 왔습니다. 여기는 별과 빛을 위한 원피스 만화전권 1권부터 20, 20권에서부터 40 책꽂이가 모자라 책을 2종으로 꽂았습니다. 41권에서 60 61에서 80그 다음에 81에서 100 그리고 101, 102, 103, 104, 105권까지 흔님어의 통근 간단력 아싸 행복하지? 요즘은 떡으로 간단하게 아침밥을 대신합니다. 이모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 다 사줍니다. 우리 가게 부타가 원피스 1권에서 99권도 다 가져왔어요. 아이 가게를 통째로 털어온 것처럼 과자도 많고요. 다양한 음식 재료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낌없이 준비해준 엄마, 언니, 여동생들과 남동생에게 너무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